아, 이제 문제 문법 의도만 먼저 확인하고 이제 해줄게. 1번은 뭐 확인하는 거니? 수동태 확인하는 거죠. 2번은 뭐 확인하는 거죠? 대명사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지. turn it down이죠. 그치? 3번은 뭐 확인합니까? 3번이 답인데? 3번이 답이죠? What은 주문장이 불완전한 상태로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뭐로 바꿔야 돼? 위치나 대수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네,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4번은 네, spend 다음에 시간 돈 다음에 ing 물어보는 거고, 전치사 다음에 ing 물어보는 거고, 이런 식이죠. 그치? 문법 문제 맞추기 쉽고요. 네, 해볼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뭘 기억하냐면, 좋은 결정은 여전히 야기하는데 몰래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얘가 있다. 순회부터 하면 직후에지. 뭐 직후에? 내가 학교에서 나온 직후에, 그러니까 졸업한 직후에 얘기하겠죠? 나는 제안받았죠. 직업을. 난 확신하지 못했지. 이때 that은 그냥 지시사죠. 그것이야, 접속사가 아니라. 나는 그것이 매우 알맞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죠. 나에게. 뭐에 왜? 조심스럽게 기회를 고려한 이후에 나는 결정했죠. 그걸 turn it down으로 결정했죠.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turn it down 한단 말은 뭐지? 거절하다라고 결정했죠. 이어동사는 뜻이 많아서 문장 내에서만 무슨 뜻인지 알수 있거든요. 나를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뭐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떤 직업? 네. 더 매치하는 직업. 매치한단 말은 뭐지? 맞는. 불행히도 경제가 곧 악화되었죠. 빠르게. 그리고 난 썼는데 수개월 썼죠. 뭐 하면서 썼어? 다른 직업을 찾으면서 썼죠. 나는 나 자신을 킥했대. 네,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킥했단 말은 뭐지? 자책하고 말하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뭐 하기 시작했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치? 나는, 네, 좋은 결정을 가졌었죠. 뭐에 기초해서? 뭐든 정보에 기초해서 내가 가졌던 그 당시에. 그러나, 인쇼트런,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야기했는데 뭘 야기했던 거야? 커다란 결과를 야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치? 내용 별로 없고요.